다음 소식입니다. 중국 본토와 홍콩 특별자치구를 연결하는 고속철도가 오늘 첫 정식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지하철 10정거장 가는 시간보다 짧은 19분이 걸렸는데 이 중국과 홍콩의 통합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이태영 기자입니다. 날렵한 모습의 고속열차가 중국 선전 부격에 도착합니다. 승객들이 흥분된 얼굴로 열차에서 내려 기념 촬영을 합니다. 홍콩과 중국 본토를 잇는 광선강 고속철이 오늘 첫 정식 운행에 나섰습니다. 대륙에선 시속 350km, 홍콩에선 200km 속도로 홍콩에서 중국 선전역까지 불과 19분 만에 주파합니다. 앞으로 홍콩에서 기차로 가까운 광저우, 선전은 물론 베이징, 상하이 등 중국 전역의 44개 역으로 환승 없이 이동할 수 있게 됐습니다. And I want to go back home to celebrate the Mid-Autumn Festival with my family. Yeah, so I'm quite excited. I woke up at 4:40 this morning. 중국 정부는 광둥성 9개 도시와 홍콩, 마카오를 연결해 미국의 실리콘밸리 같은 대만구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광선강 고속철로 대만구 계획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내년 초엔 마카오와 광둥성 주하이를 잇는 세계 최장 해상대교 강주아오 대교도 개장할 예정이어서 홍콩은 중국 대륙과 직접 연결되는 셈입니다. 하지만 일부에선 홍콩 시민들의 독립성과 자치권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TV조선 이태용입니다.